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세 쌍의 부부도 그 한 부부는 왜 아주 현실적인 부부고 또 감정형의 안에 네. 있었잖아요. 지금 대화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3남매의 아빠도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는데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재혼 부부는 어떻게 됐어요? 재혼 부부도 지금 예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다음 주에 네. 이제 조금 더 아마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이제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뭐든지 표현을 해야 되듯이 그럼요. 뭔가 행동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있어.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해서 또 힘들어해요. 저 속을 모르겠다. 이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주고받으면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소통의 기술, 대화의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지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도 그 기술을 좀 한번 배워보자고요. 대화의 기술을 배운 우리 부부들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그래서 근데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어땠어까지? 내 마음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했어. 그랬구나. 당신 이야기할 때 많이 안 들어줘서. 그랬구나. 답답했겠구나. 고마워. 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예, 네. 네,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자, 왜냐하면 뭔가 어색해. 한 번만. 네, 우리 공주님부터. 여기 지금 업무 보러 나오신 거 아니거든요. 감정 대화예요. 무슨 죄진 사람처럼. 그랬구나. 어땠구나. 충분히 그냥 눈을 보고 그랬구나. 우리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말 안 들어주고. 잘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느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 여보 알았어. 정말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 미안해. 좀 적극적으로. 청소 안 하고 그랬을 때 화가 좀 났어. 힘드니까. 청소 안 하고 그랬을 때 화가 좀 났어. 힘드니까. 아,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청소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그래.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네, 잘하셨어요. 박수 주세요. 예. 내 감정을 전달하기에만 급급했던 지난날.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는 내가 아닌 이 사람의 마음을 들어봅니다. 제가 임신해서 속초 갔을 때 형님은 나보고 쉬라고 하는데 자기는 내가 며느리니까 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내 편인데 자기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애부분들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대신 못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라서. 근데 서운했었어. 그랬구나. 당신이 임신하고 힘든데 내가 그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 서운했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지. 누구보다 감정을 이해해 주길 바랬던 아내. 누구보다 아내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싶던 남편. 이제 마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 전화 안 한다고 화를 낼 때 너무 서운해. 제가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 그랬구나. 자기 바쁜데 전화 안 했다고 내가 화내서 서운했구나. 마음이 나오죠. 그랬구나. 마음을 헤아려줘서 고마워. 너무 외롭고 좀 아기가 울어서 아기를 달랠 때 제대로 못 다룬다고 막 화를 낼 때 난 많이 서운했어.
그랬구나. 애기 잘 다루지 못한다고 내가 화내서 서운했구나. 애기 못 재운다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그냥 애기보다 먼저 자버리고 나보고 재우라 그러고 진짜 그런 점에서 많이 서운했었어. 그랬구나. 자기도 피곤한데 내가 애기 자기한테 맡겨버리고 자서 자기 정말 힘들고 서운했겠구나. 그래, 느껴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느껴봐야 돼. 나도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 마음을 우선 풀어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맺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 충분히 듣고 해줘야 돼. 서운하다는 표현을 못했던 대성씨. 그동안 못했던 말을 다 쏟아내고 묵묵히 다 받아주는 아내 도영씨. 이제야 감정을 주고받는 부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이라도 내 마음 알아줘서 인정을, 고마워. 예,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지금이라도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이게 나오지. 응?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나 한 번만 더 가자. 나는 당신이 지금 기분 좋게 대화법을 배워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랬구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대화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고 좋아하니까 내가 좀 느껴보려고 해야 돼. 잘 안 느껴도 당신 마음 알았어. 기분 좋은 대화는 아내를 행복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대화의 방향이 달랐던 부부, 말이 싸움이 되어 상처가 됐던 부부, 대화 방법을 찾고 싶었던 부부, 드디어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열린 마음의 대화는 앞으로 어떤 기적을 가져올까요? 참 말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네. 내가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대화를 시도하니까 그 공감을 늘 항상 원했던 아내분은 그냥 입을 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저는 맨 마지막에 했던 왜 그 재혼 부부인가요? 네. 그 대성 씨인가? 네. 그분 완전 지금 반전인데요. 그러니까 말씀 하도 네, 세상에 할 말을 그냥 속에 있다는 말을 야벌야벌 다 저렇게 다 털어내놓으시는 거 보면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